안녕하세요, 엔스템 여러분. 저는 모델 송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디자인 팀장 이성환입니다. 오늘 시스템은 좀 특별하대요. 시스템의 아트 프로젝트로 아티스트 노상우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다고 하는데. 로스트 인 스웨트 파라다이스라는 주제로 콜라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콜라보 제품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시스템 매장에 갖추시한 신상품과 함께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라 끝까지 시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스타일링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후드랑 이제 롱 원피스랑 매치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립스탑 소재라고 보통 낙하산 같은 데에 많이 쓰는 그런 소재예요. 살짝 살이 비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냉장고 아우터. 냉장고 아우터. 네. 가방에 그냥 막 구겨넣다가 다시 그냥 털고 한 번 더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김도 안 가요. 근데 이 원피스가 노상우 작가님과 작업한 프린트 원피스인데요. 노출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속슬립 빼고 안에다 그냥 기본 슬림한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서 이 원피스 입으셔도 되고 뒤가 더 많이 파여져 있어요. 그런데 뭔가 속슬립으로 막아줘서 노출 이런 거 걱정 없이 안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밴딩 디테일까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힙 부분에 너무 처져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밴딩 디테일이 한 번 더 있어서 되게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도 노상우 작가님이 하나하나 다 그려주신 아트웍 제품이고요. 이번엔 티셔츠랑 그리고 스커트랑 매치를 해봤어요. 이번 코디의 특징은 이렇게 약간 광택감이 도는 배색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톤의 주름 스커트. 하이넥인데 안쪽으로 후드가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후드 점퍼인 것 같으면서도 하이넥 점퍼의 느낌도 내실 수 있고,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앞기장보다 뒷기장이 좀 더 길어요. 이게 살짝 신경 쓸 때가 많거든요. 그쵸. 안쪽에 있는 티셔츠도 이번 노상우 작가님의 콜라보 제품인데, 근데 이태리 장인은 아니고 한국 장인분들이 한 땀 한 땀 다 떠주신 기본 핏의 티셔츠가 아니라 약간 크랍 기장이에요. 뒤에가 좀 더 역시나 길고. 디테일을 신경 써드리는 실루엣입니다. 이번 스타일은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네. 올해 트렌드가 또 뉴노멀룩, 원말웨어. 집 근처를 나갈 때도 뭔가 꾸안꾸 스타일이 또 트렌드잖아요. 네. 이것도 한 땀 한 땀 다 비딩이 돼 있는 건데, 오늘 이 모델분이 입으신 게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커플룩이라고. 커플룩도 하면 좋죠, 뭐. 네. 이게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팀에서 제 사이즈로 만들어준 진짜요? 거거든요. 어머머. 이 제품은 남성용은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요? 너무 아쉽게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더 칼라가 블루 대열로. 두께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좀 도톰한 편이에요. 네. 굉장히... 티셔츠가 너무 얇으면은 몸에 딱 달라붙거든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밴딩 바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쑥 입으실 수 있는 사틴 소재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파자마 같지 않을까? 밑에 이런 테이프 디테일이 페이크 레더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뭔가... 약간 잠옷처럼 보이지 않게. 그쵸. 근데 시스템만의 뭔가 시크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주머니처럼 포인트를 만들어놨어요. 니트로 다 컬러 맞춰가지고 짠 디테일이에요. 이 원마이웨어는 정말 누워있다 갑자기 친구가 부르면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는, 약속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 안 보이면 되니까. 안 되니까 뭔가 도도한 느낌이면서도 나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작가님이 하나하나 그려주신 하트. 하트를 다 저희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시원할 것 같고, 또 안에 이너를 어떤 걸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스타일링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노출이나 이런 거 부담스러우실 때 이 가디건 하나 그냥 가볍게 걸치셔도. 원피스 보면 밑단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원피스에 이렇게 뭐 샤 디테일이 또 한번 패치되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티셔츠나 블라우스 안에 위에 입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한 나만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기본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입으셔도 되고 끈 디테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편안하게 입었는데 되게 고급스럽다. 저 원피스 좋아요. 이거 모델분이 열일하시네. 굉장히 편하고 상큼한 스타일의 스타일링이에요. 뭔가 이렇게 티셔츠에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입은 듯한 느낌의 레터링 아트웍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슬릿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이런 프릴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여성스럽고
그냥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시스템은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게 해드리려고 뒷기장 더 많이 길려놨어요. 맞아요. 이런 여성스러움과 젊음이 같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신발도 무늬가 많으신데 노상호 콜라보로 제품이에요. 네. 앞은 운동화는 신었는데 뒤는 슬리퍼야. 너무 편하죠. 신발끈 맨다고 이제 욕 먹지 않아도 되는 밥값은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밑에 입은 데님 팬츠든 이 제품도 저희 지금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예요. 옆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또 이렇게 워싱이 한 번 더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옆선에 조금 더 밑에가 더 모아져 보이는 느낌? 그래서 살짝 볼륨 있는 정도라서 입으시면은 되게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끝에 부분 더 아예 롤업해서 입으면 더 귀여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셔도 그게 훨씬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번 스타일링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링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번 스타일링은 네. 정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진짜 많이 보이는 스트릿한 네. 착장에 저랑 입은 느낌도 되게 비슷하고 그렇죠. 요즘 친구들이 가장 믹스매치 했을 때 이런 스타일로 가장 많이 입거든요. 네,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자켓 중에 하나입니다. 소재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되게 가볍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름까지도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것도 사실 냉장고 자켓이라고 하셔도 될 거예요. 바지랑 셋업은 아니죠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셋업은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시스템은 또 이오 저 다 갖다 입어도 컬러 매치가 너무 쉬운 그리고 올해는 트렌드가 또 여밈이 없는 자켓이 트렌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단추가 없어요? 네, 단추가 없어서 그냥 가디건처럼 그냥 편하게 툭 걸쳐서 입으실 수 있고 뒤에가 이렇게 열리는데 안감을 저희가 살짝 비치는 하늘하늘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의 느낌의 안감을 넣어줘서 걸어 다니실 때 확 오픈하시면은 이렇게 뒤에가 예쁘겠다. 하늘하늘 이 안에 디테일들도 다 정말 너무 고급스럽게 다 넣어줬어요. 저처럼 약간 트레이닝복 같은 이런 옷에도 그쵸? 잘 어울리죠? 해나님 진짜 잘 어울려 대박이었는데 이 바지는 노상호 콜라보 이 바지도 좀 탐나요. 약간 이런 상표드 느낌의 네. 디테일들도 너무 예쁘고 이런 라벨들도 다 작가님이 하나하나 그려주신 걸로 그러니까요. 그냥 프린트 라벨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직조 라벨이에요. 안에 입은 제품도 기본 슬리브리스 나시 니트예요. 네. 가슴 밑으로 약간 이렇게 라인들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허리는 좀 가늘어 보이는 느낌? 벨티드 청바지 핀 무늬가 많아서 저희 직원이 입고 160cm 직원이 입고 보여드릴 좋아요, 거거든요. 좋아요. 잠깐 한번 나와봐 네. 주실게요. 워킹을 잘 하시는데 그러게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딱 맞아요. 근데 이 제품이 키가 크신 분이나 작으신 분이나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난리 났어요. 막 귀요미 쪼꼬미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때요? 편해요? 막 너무 크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편인데도 되게 넉넉하게 잘 맞고 그리고 이 티셔츠도 크랍 기장이라서 뭔가 짧을 것 같다고 맞아. 하셨는데 그냥 딱 좋은 네. 느낌이에요. 티셔츠 기장 자체가 적당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아요. 쪼꼬미님 보고 싶었어요. 팬이에요. 조거 팬츠 장바구니에 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노상호 콜라보 제품과 그리고 시스템 제품 이제 다 같이 다 만나봤는데요. 네. 믹스매치 스타일링도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콜라보 제품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그냥 일반 매장에 있는 시스템 제품이랑 함께 코디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게 오늘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쇼핑을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케미가 뭐 꽤겐 아, 네. 저희 너무 꽤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또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